오늘과 내일 사이 우리 지역을 흠뻑 적셔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낮부터 시작되겠고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그 양도 꽤 많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20에서 6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휴일이라 곳곳으로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조금씩 꺾이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32도, 모레인 금요일에는 29도까지 떨어지면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 23도, 구미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상주와 안동이 35도, 포항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태풍 리피가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영향을 받아 주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지리산 부근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서부지역은 오늘 밤까지는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지역은 점심 무렵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늦게까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돼 있고요.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폭염은 단계적으로 완화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